이놈들 GTA 빼버렸는데 돈이 없어서 좋은 차를 못한다고요? 틈 만나면 경찰이 쫓아와서 저를 공격한다고요? 도로뿐만이 아니라 산이든 들판이든 바다든 강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하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죠. 이튼의 남부산 드레스. 여기는 검정색 벤 4인승의 브라보도 럼포 커스텀. 이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우 튼튼하고 가격이 저렴해요. 13만 달러. 이동수단 제어는 기대하지 마세요. 흰색으로 구매를 클릭. 이것이 바로 럼포 커스텀. 확실히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굉장히 미국스러운 디자인이네요. 크고 무식해 보이는 헤드라이트, 교통사고를 권유하는 철제 범퍼, 그리고 서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는 것은 오프로드를 잘 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뒤쪽에 여기 사다리가 있네요. 실제 이 사다리를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얘는 그냥 장식이고, 스페어 타이어가 무려 두 개, 뒤쪽에나 위쪽에나.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박하죠.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는 그냥 그렇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이동수단 모두 열기 딸깍. 그렇지. 오마이갓. 아, 여러분들 문짝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와, 여기 뒷자리가 진짜 넓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라이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뒷자리에 타시면요 스나이퍼랑 로켓런처 빼고 그냥 웬만한 무기를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운전석을 볼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엔진 그냥 그래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트렁크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제가 여기 사이로 RPG를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아이쿠, 통과가 안되는구만. 다음에는 제가 방탄 성능을 테스트해볼게요. 무기는 헤비라이플을 사용하겠습니다. 16발 염유리창 준비하시고 발사. 아이고, 세상에나, 방금 뭐가 죽은 것 같은데. 유리창이 상당히 튼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뒷타이어 안 터지죠. 얘는 그냥 통과가 돼버리고, 얘는 터집니다. 이렇게 발사. 자, 다음에는 호밍란차를 발사.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야, 경적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을 태우고서 벽에 박아볼게요. 보시면은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스턴건 맞아볼게요. 아이고, 세상에나, 스턴건을 맞으면 떨어집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 아, 사륜구동. 오케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니, 사륜구동인데 힘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스타트 많이 아쉬워요. 지금 속도를 보시면 대략 한 60마일 70마일 돌파. 너무 느려서 도저히 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개조를 해야 돼요. 달리다 보니까 100마일 정도는 나오군요.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게 차체가 높다 보니까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여기서 왼쪽으로 손에도 불편하고. 아니? 아니, 핸들링 안정성 뭐야 이거. 그렇다면 이제 엔진 속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동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다음에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노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펄 광택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러그 스노우 블랙크 골라드리겠습니다. 휠 색상은 프로스트 화이,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하지 않을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슈앙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방탄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역시나 16발에 깨지죠. 이번에는 미니건으로 엔진을 쏘겠습니다. 발사. 웬? 뭐야, 금방 터지는데 이거? 어? 딱 저랩 때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 차를 타고서 경찰의 총격을 견뎌볼게요. 경찰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햄버거나 먹어도 돼요. 총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몸통 박치기. 하이, 반갑습니다. 나이스 샷. 너무 조용하군요. 아야, 뭐야 뭐지? 뭔 상황이지? 어? 뭐야? 이게 뭔 상황이지 지금? 차량의 구동 방식은 사륜 구동. 오케이. 아,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의 유리창은 건재합니다. 여기 있는 유리창은 소중히 돼야 돼요. 뭐야, 안에서 그냥 총알이 뚫리는데? 버그인가 설마? 준유리창? 뭐야 이거, 왜 여기는 왜 안 뚫려? 저희가 바로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팬텀 매직, 럼포 커스텀, 마이바츠 페넘브라 FF, 인서던트, 맨에서 캐런 퓨터, 메모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루이너 2000. 오, 오랜만이네요. 아니스 유러스, 그리고 RCB가 참전했어요. 출발!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제가 팬텀에지보다 느린 것 같아요. 나이트 샤크, 맨에서 밀스펙 패트리어트, 기타 다른 차량들 전부 다 저를 지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RCB밖에 없어요. 이런 제작!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산을 넘어볼 거예요. 출발! 출발, 올라가 볼게요. 쌩쌩! 아잇! 아, 나무! 아, 감사합니다. 뒤에서 밀어줬죠? 아, 정말 차가 잘 넘어지고요.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다시 갑시다. 괜찮아요. 아직까지 스무스하게 잘 올라오고는 있는데 확실히 출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반 도로에서도 그렇고 오프로드도 그렇고 틈만 나면 누워요. 아, 힘이 정말 부족하군요. 유리창이 따뜻한 거 말고는 쓸데가 아무것도 없구만. 제가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출발!
출발 생각보다 깊어요 파괴. 이번에는 자동차의 강성 테스트를 해볼게요. 헛! 칸잘리! 칸잘리가 저를 밟았습니다. 세상에다 문짝에 떨어졌죠. 이쪽에 사람들이 있는 게 다 보이는군요. 자 칸잘리 다시 한번 더 올라옵니다. 1인칭으로 보시면은 앞에 바퀴가 굴러가는 게 보이죠. 오마이갓 정말 무섭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뒤에 괜찮아요? 자 보시면은 그 무서운 칸잘리에 깔려도 외형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럼프 커스텀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둘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이 정말 떨어지지만 유리창은 튼튼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